전체 차렷! 열중 셔! 차렷!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 발표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온조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네, 오늘 여기 제작 발표에 보러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지우와 콜릭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우학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영 씨.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청산을 연기한 윤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희연 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최남나를 연기한 조희연입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제작 발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소영 역을 맡은 로몬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윤기남 연기한 배우 유인수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오늘 네, 재밌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나연 역할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학교에 온 느낌으로 열심히 놀다가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대수 역할을 맡은 배우 임재혁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문입니다. 알고 보면 여기에 실제 고등학생은 딱 한 명뿐이었다고요. 지금 이렇게 교복이 잘 어울리는데 실제 고등학생은 딱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분의 별명이 아기 천사였다고 하던데 아기 천사님 누굽니까? 누굴까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죠? 과연 아기 천사님은? 네, 저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우 씨. 우리 지우 씨가 실제로 고등학생. 네, 촬영 당시에 실제 온조랑 같은 나이였던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지금은 20살이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어제는 실제 다니는 고등학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는 속에서 또 고등학교, 그렇죠? 이렇게 하루하루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다고 들었는데 촬영장에서 입시 상담도 받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배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제가 정말 중간고사 치고 세트장에 간 적도 있고 또 학교 교복을 입고 세트장에 가서 촬영용 교복으로 갈아입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언니 오빠들이기는 하지만 정말 편하고 저를 잘 챙겨주셔서 한참 입시 상담할 때 팁도 듣고 또 인생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언니 오빠들이 살갑게 잘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우리 아기 천사님께서 다른 학생분들께 이모, 삼촌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인사를 여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모, 삼촌 입장에서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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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혁 씨. 네, 삼촌입니다. 예. 이제 지우 배우가 늘 이제 밥 시간이 되면 저랑 이제 안승균 배우. 네. 나 여기 이유미 배우 한테 세 명한테 뭐 삼촌, 이모 진지 잡수셨어요? 커피 드셨어요? 계속 물어보고 하는. 네. 정말 예의 바르게 알뜰히 챙겼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임재혁 씨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그래 삼촌 밥 먹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그래요. 아기 천사라는 별명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현장에서 아기 천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 아닌가? 지금 다들 고개를 막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그다음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감독님 줌 준비해 주시고 저는 아기 천사 아니고요. 자, 아기 천사를 비춰주시면 CG 해주세요. 생중계입니다. 자, 그러면 상상해 주세요. 생중계, 생중계. 자, 아기 천사 표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천사다. 정말
진짜 아기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박지우 씨네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자, 이 어색한 분위기 가지고 두 번째 소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코더를 통해서 마지막 인사, 메시지를 남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우 씨께 이 캠코더를 넘겨볼게요. 자, 지우 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공개가 이틀 남았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지금 우리 학교는 재밌게 보시고 지우학 아리, 지우학 홀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는 지금 우리 학교는 꼭 많이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 이청산 역할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저희 정말 열심히 재밌게 힘들게 찍은 작품이니만큼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See you on Netflix. 감사합니다. 유은 씨 받아주세요. 네, 최남라역 조이현입니다. 1월 28일 저희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영 역을 맡은 로모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쁘고 멋진 우리 배우들 1월 28일에 다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우리 학교는 함께 해준 배우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모두 몸과 마음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즐거움으로 잘 전달되길 바라겠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우왕 1월 28일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이제 연휴 딱 끝나고 사람들 만나셨을 때 너 연휴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지우왕 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1월 28일 오후 5시 우리 넷플릭스에서 같이 등교해요. 감사합니다. 전체 차렷! 열중샷! 차렷!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 발표회를 관람해주신 많은 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